노인은 언제 온다니? 네, 제가 사는 소리 넉넉하게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나저나 이름은 뭘로 질래? 글쎄요. 아, 예술아, 불리바. 너희들 동생 이름 좀 생각해봤어? 저는요. 최별이요. 최별. 최별? 응. 야, 그거 괜찮다. 최별. 응? 어때요? 최별. 최별. 야. 최별. 최별. 응? 어디로 갔다가? 뭐야? 니비 잘 잤어? 밤새 할아버지 전문 기다리느라고 잠 못 잔 거 아니지?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젠 마법 세계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전문을 못 보냈다. 어제가 통일 마법 세계 건국 기념일이었거든. 수려하고 예인 마법 학교에 갔고 작은 할아버지하고 이모는 마법사 친구들 만나러 갔어. 어? 미스라! 블리바! 언니 안녕. 블리비 이제 2학년이네? 좋겠다. 이런 동생들도 생기고. 응, 학교에도 동생 있고 집에도 동생 있고. 참, 진솔미 선생님 다시 유리학교로 오셨대. 아, 정말? 응. 아, 그나저나 우리 같은 반 돼야 되는데. 같은 반 될 거야. 수리가 다니는 학교도 새 학기 시작됐겠지. 수리 오빠가 다니는 학교는 그런 거 없어. 방학도 없대. 방학도 없다고? 아, 그런 학교가 어딨어. 정말이야, 방학도 없다 그랬어. 맞아, 그 학교 어딨어. 맞아. 진짜. 그 말이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마법 학교는 방 없는데. 할아버지하고 이모하고 결혼하셨어. 아, 이제 이모가 아니고 작은 할머니네. 얘는 마법학교 회장이 됐어. 둘은 정말 마법 천재인가 봐. 그리고 호수하고 난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스타야. 우리만 보면 인간 세계 얘기해달라고 난리야, 마법사 친구들이.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하고 자령하고 수희 누나 무지개 마법 어린이 교신센터를 냈어. 무지개 어린이 전화 마법세계 지점은. 참, 할아버지가 너 마법세계로 초청하려고 추진 중이셔.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마법세계 빨리 가고 싶다. 야! 오빠, 우리도 전부 잘 있어. 그리고 내 동생 이름은 별이야. 최별. 난 최무지개라 진짜 그랬는데 내가 이슬이 언니한테 양보했어. 참,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하고 이모, 아니 작은 할머니한테 축하드린다고 전해줘.
말하는 우주의 세계. 우리 인간들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또 다른 생명체. 외계인의 존재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6시 그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